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큰 소득을 이룬 것 같아서 여기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걸 이어받아 가지고 쌤이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은 저기요, 아 이분의 이분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해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내가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K가 1부터 N이고 맞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N이 돼서 밖으로 나오겠지 뭐 계산이. 그래서 얘는 굳이 내가 볼 때는 뭐 시그마를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N분의 1에 N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 N분의 1에 시그마 N분의 K가 있잖아요. 그럼 N분의 1에 시그마 0 플러스 N분의 1 K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되지, 그지? 이거는 0에서부터 1까지 X를 내가 적분하면 되는구나로 바꾸기가 가능하고, 요거는 2분의 1을 앞으로 꺼냈다고 일단 생각해주고 N분의 K에 제곱이 있다고 생각해줘. 그러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미안 간격을 슝 하고 벌려놓으면 0 플러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은 두고 인티그레이트 아야 잠깐 인티 그 적분 네 x 제곱 dx가 된답니다. 미안해, 외국 애들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됐니? 해외 과정도 이게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좀 쉬워 우리나라보다. 지금 너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변형은 여긴 1이 되겠죠? 네,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나요? 네, 여기도 적분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거 답 나왔네 그냥. 뒤처리를 요렇게 해주면은 엄청 괜찮아. 요, 요놈, 쟤도 저 마이너스 2분의 1도 0부터 1까지가 범위죠. 그렇지, 그렇지. 항상, 그, 색깔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밑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밑으로 와야 되고요. 1이랑 더한 게요 위로, 여기 1이랑 더한 게요 위로 온다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때, 좀 어렵진 않았어? 내가 볼땐 너가 힘든 과정 다 지나갔고, 마지막에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마무리다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데서 약간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공부도 너가 그럼 간단히 몇 개만 좀 복습해주면 충분히 무리 없이 좀 해결해 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86번 보고서 겁내지 마. 간단한 거 밖에는 너가 막힌 게 없어. 간단하게 끝내버리자.